페르난도 소르의 에스튜디오 오피니언 6입니다. 연습곡이네요.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 되겠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약간 인도 쪽으로 약간 우측으로 돌렸습니다. 길거리 정중앙으로 하면은 너무 길거리만 보였어. 여름이라서 문을 열어놓으면 소음이 들어오는군요. 다음 기타곡 연주는 제가 직접 연주한 Like a Wind라는 곡입니다. 아마 센스곡인데요. 우리 딸아이가 잘 연주한 Like a Wind라는 피아노곡을 기타곡으로 만들었는지 기타곡을 피아노곡으로 만들었는지 With Like a Wind, 바람과 같이 라는 그런 멜로디입니다.
드디어 공사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양쪽 차선 다 공사한다고 아주 야단이고. 신호등 공사, 무슨 공사, 무슨 공사, 무슨 공사. 18일 목요일입니다. 2020년도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6월 날씨입니다. 지금 들리는 곡은 연주곡이 아닌 스케일 연습입니다. D플랫 그러니까 C샤프 메이저 장조 스케일과 그리고 그에 맞는 코드, 7음 코드입니다. 코드 연습을 많이 하면 그 12음계로 이어지는 메이저 마이너 아유 공사판 날리고 싶네. 이어지는 곳은 대성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타곡입니다. 라 카테드랄 마리오스 망골의 유명한 기타 작곡가 마리오스 망골의 라 카테드랄 대성당이란 3악장으로 이루어진 기타곡인데요. 세 번째 알레그로 아주 빠른 곡인데 이렇게 참 춘향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일본 기타 연주가 제일 유명한 이 곡 연주로는 가장 앞근인 그 연주자가 하여튼 알레그로 곡입니다. 알레그로를 안단테 혹은 라로그로 지금 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저씨가 지나가네요. 저렇게 배가 불룩했어요. 숨쉬기가 아주 곤란하겠습니다. 별 시력 없이 참차들만 많이 다니는 이런 세월이 됐습니다. 경제는 아주 죽고 있는데 차만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공사 차량만 여기저기 아주 널려 있습니다. 야마시타 가츠히토. 예, 그렇습니다. 야마시타 가츠히토란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는 일본 기타 클래식 기타 연주자의 이 마리오스 망고레의 대성당이란 사막장이 이 지구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훌륭한 연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결 치듯이 바람 부듯 폭풍과 몰아치듯이 알레그로로 와르르 오는 그 연주를 들으면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손가락이 느린 저희 연주는 알레그로가 아닌 안단테입니다. 그래서 그 기분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 곡은 알레그로 아주 빠른 곡입니다. 같은 연주라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야마시타 가츠히토의 대성당. 존 윌리엄스, 뭐 그 누구의 연주보다도 뛰어난, 특히 이 사막장 알레그로 부분은 그의 연주는 아마 더 이상 연주를 잘할 수 없을 정도로 기막힌 연주가 있습니다. 아쉽습니다.